IT 회사에서 일하는 이상아 씨. 퇴근 후 가벼운 운동화로 갈아신고 한강변으로 갑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저녁 바람을 가르며 약 7km를 달립니다. 외근도 많기는 한데 화면을 보는 일이 많아가지고 러닝을 하면은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머리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함께 달려온 러닝 크루들. 서로를 격려하면서 조금씩 더 멀리 뛸 수 있었습니다. 혼자 뛸 때는 나약해진 내 정신을 지속적으로 다독여주기가 어려운데 같이 뛰게 되면 옆에서 화이팅 해주면서 지칠 때는 속도를 낮춰가면서 같은 보폭으로 뛰어주고. 미국 명문 스탠포드 대를 나와 연구원으로 일하던 김성우 씨. 달리기의 행복을 널리 알리고 싶다며 여러 나라에서 러닝 코치로 활동한 경험을 책에 담았습니다. 정말 그 짧은 5분만 달려도 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걸 느낄 수 있고 이 5분을 계속 내 삶에 갖고 갔을 때 달리기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가 가장 강조하는 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 우리는 각자 내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내 속도로 달리는 건데. 주요 SNS엔 직장과 학교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러닝 크루 모임만 100여 개. 달리기를 즐기던 이들이 출산을 한 후 이젠 유모차를 밀면서 함께 뛰는 모임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뛰다가 걷기도 하고 병원에 있는 아픈 어린이들을 돕는 뜻깊은 기부 행사도 열렸습니다. 뭐 저희 때는 솔직히 막 밖에서 나가서 뛰어놀고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큰 대회 나온 적은 처음이거든요. 되게 신나하더라고요. 4km를 함께 걷고 가끔 가볍게 달리는 동안 가족은 행복을 나눕니다. 좀 대단하다. 내가 저걸 어떻게 따라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열심히 한번 뛰어볼게요. 화이팅! 쭉 뻗은 길과 운동화만 있으면 지친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들이 함께 달리는 이유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